나라들이 경감님, 사건인가요? 피고 측의 새로운 방증 자료에 뒤집히는 재판? 원고 측 변호인이 놓친 것을 찾아주게. 난 셜록 홈즈, 고도의 지능을 가진 우리말 수사 자문이죠. 오늘 사건은 피고 측의 새로운 방증 자료? 평범한 사건이 아니고. 그래! 오늘 탄력 제대로 받았어. 오늘 탄서는 바로 방증! 뉴스 기사를 보면 뜻을 잘 모르고 단어를 쓰는 경우가 많죠. 방증과 반증, 발음이 비슷한 어려운 말이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구별 못할 것도 없죠. 방증은 사실을 증명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주변 상황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에 도움을 주는 걸 뜻합니다. 반대로 반증은 옳지 않은 사실, 주장에 대해 반대되는 근거를 들어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뜻하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대되는 직접적인 증거는 반증, 정황을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는 방증. 사건에게 이제 가봐야겠군.